여보세요? 들리세요? 캐럿들?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들려? 저만 목소리 들려요, 여러분? 아, 들리는구나. 아, 깜짝 놀랐어. 와우. 캐럿들, 제가 정말 놀랐어요, 방금. 아니,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저것 좀 누르다가 모르고 영상으로 켜버린 거예요. 아, 아주 당황했는데. 네, 지금은 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토끼헤어 밴드는 뺐고요. 진짜. 아, 멤버들이 많이 놀릴 것 같네요, 이거. 아, 캐럿들도. 참 재밌네요. 제가 생각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 아, 깜짝 놀랐네, 정말. 아, 여러분, 토끼 아니에요. 이거 이제 안쓸 거예요. 아, 이거 토끼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알겠죠? 아, 정말. 토끼 얘기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진짜 창피해서 그래요. 아, 감기 걸렸냐고요? 저 감기 안 걸렸는데. 아주 괜찮은데? 오늘따라 캐럿분들이, 아, 오늘따라가 아니라 이쁜 말들을 많이 보내주시네. 도레미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개인적인 취향으로. 헤이버디도 진짜 좋아하고요. 겨우는 진짜 예,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레미는 뭐 말할 것 없죠. 계속 듣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는 홈런은 늘첫 번째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연속으로 추는다면 수미차 5번, 히트 5번. 저는 개인적으로 히트 5번. 수미차랑 히트 둘다참 재밌는 안무인데 개인적으로 히트의 노래를 진짜 좋아하기도 하고요. 되게 시원하게 이렇게 뭔가 터지는 노래라서 그런지 저는 히트를 5번을 추겠습니다. 차나 다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야. 건강만 하자. 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네요. 건강이 최고죠. 번지점프 후기 재밌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거라서 그런지 정말 저는 재밌게 했어요. 번지점프 하기 전에 딱그 번지점프대에 올라가면은 좀 많이 무서워요. 정말 이걸 내가 왜 아이디어를 냈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고 했는데 뛰어보면은 하길 잘했다. 후회가 절대 없는 번지점프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가서 하고 싶기도 하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워하시는 분들 진짜 무서워가지고 차나 너 목소리 들으니까 잠 와. 오 진짜요? 아주 편안한 바이브 성공이네요.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 찬이 형잘때 습관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잘때 옆으로 누워서 자죠. 잘안 좋은 거예요. 많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안 주무셨으면 좋겠고 근데 딱히 저는 조용하게 자는 거 같긴 해요. 뭐 멤버들이랑 같이 잤을 때도 코를 곤다던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차나 오늘의 세븐틴 곡 추천해줘. 오늘은 지금처럼 쌀쌀해질 때 들었던 곡인데 글쎄 센치해질 때 정답 네? 토끼의 밴드 실태 올랐다고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요. 아이스크림 최애 맛? 저는 은근히 민초파예요. 초콜릿도 좋습니다. 오빠 저 오늘 대학 붙었어요. 축하해주세요. 오 너무 축하해요. 와 대학 붙었다고? 대박이다. 진짜 제가 뭔가를 해서 붙은 거는 저희 회사 붙은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디션. 그 전에는 떨어지는 게좀 많이 많았던 것 같고 수능 26일 남은 고3들에게 응원 한마디. 제가 사실 고3 응원 분들에게 응원을 해드릴 때 생각해보면 이제 매년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응원 한마디씩 할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험에 많은 걸 걸고 하실 텐데 그 간절함도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중요해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니까 건강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그러면 내일도 힘내시고 행운이 오늘보다 좀더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잘 자요, 캐럿들. 안녕, 굿나잇. 좋은 꿈 꿔요. 바이바이.